메이크업 출발! 빵! 오늘은 완전 로드샵! 그래서 베이스도 선베이스를 쓰지 않겠어요. 솔직히 조금 화장 이거 로션 바른 지 오래돼가지고 건조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선블럭!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번에 네이처리퍼블릭 할 때 그때 받아가지고 쓰는 건데 평상시에 막 많이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선베이스 적당한 거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얘로 한번 써보려고요. 약간 핑크빛 돌아요. 근데 제 얼굴은 원래 빨개서 색깔은 잘 티가 안 나요. 색 보정이 저 같은 얼굴에는 정말 택도 없답니다. 백탁 약간 있죠? 근데 이 정도 백탁은 저는 파운데이션 바를 땐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만 바르고 나갈 순 없죠. 저는 백탁 있는 선크림 바르고 나가는 거 진짜 싫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죠? 백탁 있으면은 얼굴 진짜 많이 안 타요. 그게 선크림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해운대에 치킨 들고 다니는 오빠들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제 피부가 탱탱해요. 저 주름살 진짜 많이 늘었는데 이거 봐요. 주름 진짜 많아요. 얼음 떨어지는 소리예요. 루나 컨실러 샀어요. 선블럭 발랐고요. 프라이머부터 시작할게요. 짠! 좀 박빙이긴 한데 이니스프리 쿠션 프라이머가 313에 54.2%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 로드샵 메이크업 때 수능 끝나고는 이거 쓰면 되겠네요. 쿠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슬림 피팅 시스템으로 피부는 촉촉하게, 표면은 매끈하게 연출해주는 쿠션 전용 프라이머. 쿠션 전용이구나. 나 오늘 쿠션 안 쓸 건데 어쩔 수 없죠. 요 정도? 로션 같네요? 똥똥똥. 프라이머 하면 밀리는 이유는 너무 많이 문질러서 그렇죠. 저도 프라이머 쓰면 밀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문질러서 그래요. 문지르는 거를 줄이면 밀리는 현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 말이죠. 발라야지. 이거를 이렇게 꽉꽉 문질러가지고 모공을 쫙쫙 메워주면서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파운데이션 할 때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를 때는요 이렇게 그냥 살짝 스치고 몇 번만 문지른 다음에 손을 떼야 돼요. 이것도 약간 또 다른 목욕탕 냄새? 프라이머는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은 아무래도 좀 무거운 베네피트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컨실러 차례예요. 미샤 퍼펙트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컬러고요. 루나 컨실러 그래서 클리오 컨실러. 제가 이거를 이제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루나가 선택이 된 관계로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손으로 해볼게요. 메이블린은 제가 스펀지 쓰거나 브러쉬 쓰는데 일단은 오늘 브러쉬 사용을 좀 최소화 해볼게요. 처음에 갖다 댈 때 양쪽을 진짜 잘해야겠어요. 나스랑 느낌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얇다 보니까 여기 모공 보이죠? 근데 커버는 대박이고 좀 노래요.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밝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건조한 거는 기초를 잡아주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좀 얇게 발랐어요. 요긴 너무 두껍게 발라서 그래요. 얇게 바르니까 좀 덜 가려지기는 한데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코 옆에도 가려볼게요. 얇게 해서. 건조하고 얇은 느낌이에요. 왜 루나가 좋다고 하는지 이게 갑자기 두껍게 확 가려지고 느낌이 이렇게 확 감기니까 좋다는 평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이랑 오래 써봐야 되는 거니까 나스랑 비슷한 듯 하면서 아주 비슷하진 않아요. 봐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좀 브러쉬를 써줘야 돼. 이게 그 시그마 P88 브러쉬인데 사실 얼마 전에 시그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어로 샬라샬라 와가지고 나 완전 당황했잖아요. 갖고 대도 않는 영어로 샬라샬라 했어요. 수능을 보기 전인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참 싫겠지만 여러분 영어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진짜 영어를 지금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늦었어.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근데 공부할 수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더 했으면 아주 대도 않는 영어는 안 할 텐데 지금 좀 저는 대도 않는 영어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을 때는 좀 하자. 정 싫으면 나는 하라고 싶진 않아요. 너무 싫은데 어떡해. 근데 이게 영어는 해야 된다. 여행 갈 때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옆에서 친구 둘이서 영어를 막 해. 근데 나는 그 둘이 웃고 있는데 웃기도 뭐하고 안 웃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웃으면 괜히 아는 척 한다고 웃는 것 같고
안 웃으면 또 못 알아듣는 바보로 여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가려주니까 여기 좀 잘 가려지네요. 그래서 언니로서 우리 공부하는 중에 우리 이쁜 학생들이 있다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좀 하자. 살기가 조금 좀 덜 창피해진다. 뭐 그런 게 있죠. 건조해. 건조한 감이 있어요. 루나 컨실러가 좋은데요. 여기처럼 약간 얇게 발라야지 여기처럼 두껍게 바르면 안 된다는 사실. 아, 그래서 시그마에서 뭘 했냐면 너가 인조이 뭐 땡큐 뭐 해피 뭐 이러면서 뭐 네가 뭐 시그마를 뭐 좋아해 줘서 뭐 좋아. 그래서 내가 뭐 너한테 프레젠트 뭐 이렇게 단어만 생각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EX 청포도 파운데이션, 여러분이 엄청 많이 요청하셨던 한율 파운데이션, 미샤 초보양 BB,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 와가지고 저도 막 헬로우 막 이러고 막 마이 잉글리시 이즈 소 푸어 막 이러면서 대도 않는 콩글리시 막 쓰고. 그래서 너 뭐 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막 아니면 어떡하지 싶다가 그냥 너가 준다면 땡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어 주소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주소 보내가지고 막 그래서 오오 이렇게 했더니 또 오 디어 유투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왔거든요.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저 시그마 직구 했었어요. 사실 이거 제가 다 산 거거든요. 이거 직구 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연락이 온 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요거 주던데요. 요거랑 제가 시그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귀여운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그마 땡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전! 컬러는요 색깔이 없어가지고 텐 라이트를 샀어요. 요게 그 뒤에서 두 번째 색깔이거든요. 괜찮게 이거 한번 펌핑하면 양이 진짜 많네요. 다이소 똥 퍼프예요. 여러분 제 피부 아시죠? 첫 느낌 촉촉. 스펀지로 바르고 있는데도 촉촉. 얇은데 커버력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아 맞아요, 지속력을 보긴 해야 돼요. 진짜 이거 한번 지속력 테스트하러 밖으로 나가야겠다. 생각보다 커버력 있다. 원래 알마니가 이 정도면은 커버력 되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가 어두워서 커버력이 더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알죠 여러분? 커버력이 승에 안 찬다. 근데 두꺼운 파데가 좋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뽑힌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커버 막 빡빡 잘 되고 막 엄청 막 완벽하게 막 예쁘게 메이크업을 탁 하면 여러분들 속이 꽉 고만 막 시원하겠지만, 이게 또 그 우리가 로드샵 제품을 사가지고 그 제품이 어떤가 이렇게 보려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언니 커버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 언니가 또 상처를 조금 받아요. 그만큼 피부가 안 좋다는 뜻이 되니까 또 너무 커버가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에스쁘아 저 정도구나, 나는 저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VDL이랑 이런 건 되게 두터운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터운 감이 그렇게 없으면서도 커버는 좀 잘 되는 편인데, 지금 여기 루나 컨실러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좀 엄청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얇은 거에 비해서 텁텁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지 알겠죠? 느낌 뭔지 알죠? 뭔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쫙 발리는 그런 완전 촉촉한 그런 타입이 아니라 약간 좀 살짝 텁텁은 아닌데, 이 텁텁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세. 텁텁까지는 아니에요. 텁텁 그런 느낌? 그리고 에스쁘아의 진짜 최장점은 컬러가 다양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한율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스쁘아 썼으니까 다음에. 로드샵은 오늘로 끝이 아니랍니다. 에스쁘아 살까 부들 살까 고민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번에 부들을 사면 다음엔 에스쁘아를 사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코카콜라 맛있다 해가지고 먼저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시절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 써볼 거면서.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다크닝이 오면 얼굴이 좀 시크마티티해질 것 같긴 한데, 요게 21호예요. 컬러가 조금 나와요. 요게 루스 파우더예요. 둘 다 스킨 푸드 거예요. 언니 때문에 가입하고 왔어요. 제가 참 언니들 너무 귀찮게 해드려갖고 죄송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막 이거 한다 했다 저거 한다 했다 그러면 진짜 쟤 왜 저렇게 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참 쉬운데, 아휴 또 저 지지배가 한다고 하니까 또 내가 가입해갖고 너 한번 또 보러 간다 이런 거 오신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저도 다 그 시청자의 입장으로 또 다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 아는데, 이까지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갖고 제가 진심으로 진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아빠랑 엄마도 되게 신기해하고 계시거든요.
언니가 좋아서 왔어요. 그 사람을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서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여운 또강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듣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어요. 저도 좋은 말만 듣고 살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투표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랑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 원래 좀 성격이 이래요. 원래 제 성격이 이러지 않고서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킨푸드 루스 파우더. 이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좀 묻혀준 다음에 일단 눈썹부터. 여기 자국 조금 나네요. 보송보송. 가루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거는 모르겠어요. 복숭아 냄새가 정말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 거는요,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카홀리카에서 눈썹만 딱 사왔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친숙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 뚜껑 어디로 열어요?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크류 이쪽도 있네요. 색깔이 그 슈에무라하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빨갛다. 붓네요. 브라운에 너무 밝길래 손등이랑 발색이 다르네. 그냥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눈썹에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코코아 가루가 묻은 줄 알았네. 이런 눈썹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근데 눈썹이 되게 마음에 들게 그려지긴 했거든요. 이건 붉은 느낌이 아니라 눈썹에 밤나무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모양 잡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얇아서. 어머. 어머, 이게 뭐. 누가 피난다고 하는데 아프진 않아요. 이 홀리카 홀리카 레드 브라운은 엄마가 갓 하고 온 눈썹 문신 색깔이냐는. 요거는 제가 쓰던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제 머리 컬러가 너무 밝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밤나무에 새똥 싼 거 같지 않아요, 색깔이? 그 드라마에서 난 나무가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그렇게 말을 저렇게 오글거려 그래놓고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나 죽고 나면 나무가 될 거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만 그런가? 전 어릴 때 그랬거든요. VDL 아이 프라이머. 제품 설명 왜요? 아, 이게 혹시 설명이 필요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아, 사용감! 미안합니다.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팍팍 그리는 슈에무라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손에 힘도 엄청 많이 빼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눈썹 털 있는데 진짜 엄청 조심해갖고 진짜 슬슬 그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 장난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의 섀도우는 이니스프리의 이번에 섀도우가 완전히 리뉴얼 됐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니스프리 이거 고소한 아몬드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고소한 아몬드 새로 살 필요가 있을 정도예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 고소한 아몬드를 제가 뭐 리뉴얼이 되면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하면서 흔쾌하고 좀 컴퓨터 발랐거든요. 이거는 진짜 새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그것까지 따로 이렇게 막 결제를 할 그런 힘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미네랄 싱글 섀도우 쉬머. 소곤소곤 별이에요. 새내기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쉬머한 라인은 손으로 바르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약간 허니러스트 느낌도 나고 메이크업 포에버에 비슷하진 않지만 D712번? S712번인가? 제가 저번에 썼던 그거랑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허니러스트보다 펄감이 더 훨씬 여리여리하고 자글자글한 느낌? 괜찮지 않아요?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느낌은 이렇게 엄청 크리미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사가닥 걸리는데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 되는 그런 질감이에요. 여기다가 소곤소곤 애교살에 바르기엔 약간 탁할 것 같은데? 뒤쪽에 살짝 앞쪽까진 바르지 않을게요. 딱 봐도 예쁠 것 같죠?
제가 요거를 손가락 끝에 조금만 묻혀가지고 꼬리 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요쪽에 느낌이 굉장히 얇고 손가락으로 잘 발리는 브러쉬 따로 필요 없는. 딱 그렇게 지지 않아요? 저 마몽드가 질감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예쁘지 않아요? 봐봐요. 요게 새내기들한테 요런 색깔 전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좀 이게 떴을 때도 나도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요렇게 뼈 있는 데까지 감싸주면 되거든요. 요 색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서 언더 할 때는 손으로 하면 너무 넓어져가지고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살짝 브러쉬를 좀 써주면 좋아요. 근데 브러쉬도 오늘은 좀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지금 요거는 더 페이스 샵이거든요. 제가 학생 때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더 페이스 샵 가가지고 뭐잘 만들었겠지 하고 샀던 건데 모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언더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저도 브러쉬 되게 좋아하는데 눈은 이게 섀도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모질이 좀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좀 되게 아프고 그런 질감이긴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보세요. 쓸만하잖아요? 눈에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몇번 깜빡깜빡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눈꼬리 길이 조금 연장하고 싶으면 조금 더 뒤에까지 뽑아가지고 이쪽을 살짝 연결해줍니다. 이쪽도 살짝 뽑아서. 그리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름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 주름까지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이 전체가 눈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뷰러도 로드샵으로 갈게요. 제가 갖고 있는 뷰러는 에뛰드 하우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뷰러 할게요. 와, 로드샵 뷰러가 토니모리가 좋다는 첩보. 근데 이렇게 채팅창에 한 번씩 글 써주시는 거 저한테 엄청 도움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닌 척 있지만 엄청나게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내가 채팅창에서 봤는데 토니모리 뷰러가 그렇게 좋대, 막 이래요. 이제 아이라인을 할 건데요. 아니, 이거를 새로 사가지고 제가 손등에 한번 긁어봤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얘를 한번 깎아줘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었더니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그래서 제가 깎았거든요? 근데 깎았더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한번 더 깎아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아이라인을, 이건 제가 제돈 주고 산 건데, 이거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걸로? 이거 별로라고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제가 한번 그려. 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저 지금 그리고 있답니다. 토니모리의 그 백젤 슈퍼핏 브러쉬 워터프루프 라이너 초코초코라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거 좋네. 같은 토니모리 거예요. 제가 이쪽 살이 더잘 늘어나거든요. 토니모리 백젤 라인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라인인데 브론징 브라운이에요. 이거 언더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앞머리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약간 슈에무라의 그 제가 좋아하는 라이트 오렌지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샀어요. 괜찮지 않아요? 뭔가 라이트 오렌지 느낌 나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라이너 진하게 언더에 막 스모키 확 그런 느낌처럼 나지도 않고, 물론 언더 그린다고 다 스모키는 아니지만. 괜찮지 않아요, 밝고? 라이트 오렌지가 훨씬 밝긴 한데, 위에 게 라이트 오렌지, 밑에 게 토니모리 브론징 브라운. 물론 이 정도 밝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더에 부드럽게 그릴 때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 밑에 컬러는요, 우리 10대 언니들
이렇게 물고기 아이라인 많이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이런 색깔 엄청 추천해요. 여리여리하면서 눈은 커 보이고 쉽게 블랙으로 물고기 딱딱 그리면은 아주 스머지를 많이 해주지 않는 한은 뭔가 끊기는 느낌이 전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쓸 거는 초콜릿보다 달콤한 이니스프리 미네랄 싱글 섀도우. 얘 완전 질감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브러쉬로 아이라인 한번 풀어줄게요. 여기 떨어지지만 괜찮아요. 아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갈색 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붉은 계열의 섀도우로 풀어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루나 컨실러예요. 요새 요거 좀 감 찾았어요. 얇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손끝에 제품들을 감을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쪽은 좀 망했는데 요거는요 그 가격 대비 그렇게 좋다던 미샤. 이게 가격 대비 좋아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구나. 언더할 때 오히려 깔끔해서 좋구나. 비욘드 글로우 피니쉬 스틱. 저는 그 골드 그거보다는 핑크가 훨씬 예쁜 것 같아가지고 위에가 비욘드고요 밑에가 코파카바나예요. 확실히 비욘드가 투명감이 좀 떨어지죠. 불투명감이 좀 더 있고 코파카바나가 훨씬 좀 투명해요. 비욘드는 제가 오히려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발색 안 했고요. 나스는 진짜 여러 번 발랐거든요. 한 다섯 번 여섯 번. 확실히 아이고 비욘드가 조금 더 은색 느낌이 더 강하고 핑크색인데도 나스가 은은하긴 은은하네요. 그래서 살짝만 바를게요. 나스가 진짜 은은하네요. 쓰다 보면 은은한 게 정말 뽑아내기가 어렵고 그게 나중에 무너졌을 때도 조금 더 덜 지저분하게 보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투명감이 없는 그런 하이라이터나 좀 두꺼운 하이라이터는 무너질 때 훨씬 더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감이 있긴 하거든요. 2호 사려고 했는데 골드는 훨씬 더 두껍던데? 테스트 해봤을 때? 그래서 그나마 좀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사려고 핑크 샀어요. 제가 봐도 그 골드가 좀 더 유명한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핑크가 좀 더 깨끗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마에도 조금 할게요. 블러셔는요. 미샤. 매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밝은 코랄 컬러들만 많아서 미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에스쁘아 파데가 아까보다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에요. 이거 화면에는 그래도 조명 때문에 밝게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볼 때는 텐 라이트를 제가 쓰면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너질 거 감안하셔가지고 좀 밝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텐 라이트 EX 아니 프로테일러 EX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미샤 블러셔는 특별히 입자가 되게 두껍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톡톡톡 두들겼을 때 경계 그렇게 많이 안 지고 눈 감고 슈에무라랑 미샤랑 구분해라 하면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컬러 군단이 다양한 아주 백화점만큼 이렇게 세분화된 느낌은 아니었다는 이미지였는데 그래도 코랄 컬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리따움 워너비 쿠션 틴트 비오크 클라우디 로즈 아리따움 컬러 레스팅 틴트 누드 코트.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짱이었어요. 이츠 스킨 이츠 탑바이 이태리 매트 립 펜슬. 이거는 웜 코코아 색깔이거든요. 뭔가 방사 같았어요. 이츠 스킨 시어 로즈. 이거 시어 로즈. 그리고 컬러는요 모바일하고 컴퓨터하고 색깔이 많이 달라요. 실제 색상은 인터넷으로 시오로즈 검색해서 그 홈페이지에 전문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돌체비타인 줄? 이건 다 나스거든요. 이거 돌체비타예요. 요거는 시오로즈. 뭐야? 왜 이어져? 위에 게 돌체비타, 밑에 게 시어로즈예요. 돌체비타가 조금 더 약간 이것도 좀 투명하다 해야 되나? 얘가 뭔가 조금 붉은 느낌이 조금 더 나요. 이게 붉은 느낌 조금 더. 근데 이 정도면은 손등이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입술에 바르면 그렇게 차이 안날것 같거든요. 질감은 되게 비슷해. 부드러운 건 똑같아요. 뭐, 제 입술은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모르겠고요. 지금 바르는 거는 이티스킨이에요. 느낌은 차이 모르겠어요. 장난 아닌데, 이거? 와우.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 이거 알죠? 보다 보면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눈썹 이상하다는 거 지금 잊었어요. 눈썹에서 피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피가 그렇게 났는데. 눈썹이 예뻐졌대요. 눈썹 컬러하고 맞췄다고 우리 한번 우겨볼까요? 오늘 메이크업 예뻐요? 여러분들이 고른 컬러니까요.